아유, 오, 좋은데요? 우와. 아, 야, 머리 쪽도 꽤 두둑하고 산삼에 버금간다는 야생 도라지를 이 약성이 좋은 시기에 캐으니까 오늘 진짜 수확이 꽤 좋은데요? 불 속에는 이 고구마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도라지가 그 위에는 이 돼지 다리가. 야, 뭐 예술적인 작품인데 이게 3단이네, 3단. 오, 영지다, 영지. 이거 많이 벗었죠, 이거? 네. 와, 근데 이게 나무에서 피었네요? 나무가, 이게 썩은 나무가 이제 바닥에 앉으면은 나무에서. 해볼까요? 이 겨울에 땅이 얼어가지고 겨울에는 이게 모든 캐기가 쉽지 않잖아요. 땅도 얼어있고. 아, 얼었다. 다 속까지 얼었네, 땅이. 오,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요. 아, 땅이 얼어가 불러졌다. 불러졌어요? 아. 아유, 오, 좋은데요? 우와. 아, 야, 머리 쪽도 꽤 두둑하고 산삼에 버금간다는 야생 도라지를 이 약성이 좋은 시기에 캐으니까 오늘 진짜 수확이 꽤 좋은데요? 자, 이거는 씨방을 흩어놓고. 네. 그 다음에 자라고. 네. 아이고, 하리, 하리! 어디 갔다 왔어? 근데 얘는 근데 왜 하리라고 지으셨어요? 우리가 그 하리라 하는 오토바이가 있잖아요. 아, 이거요? 그 투박하고 좀 우리가 네. 힘있어 보이고. 아, 그래서 하리라고 그랬어요? 아, 아주 든든합니다. 하리가 있으니까. 네. 뭐 산에 갈 때나 뭐 든든한 네. 친구로서 뭐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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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리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. 고르쇠 나무 많이 보셨죠? 어, 저 고르쇠 수액 받아 놓으신 거예요? 네. 오, 지금 고르쇠 물 나오는 소리잖아요. 예. 네. 아, 자연은 진짜 바쁘게 지내시는데요. 자, 개봉 한번 해볼까? 야, 근데 물이 꽤 나왔네요. 근데 물이 얼었네. 아. 얼었구나. 네. 많이 얼었네. 헤헤이, 우리 꽝꽝 얼었는데요? 맛 좀 별라 했더만 얼어가지고 이거. 그렇다면 얼음인 채로 먹어야죠. 그럼요. 이게 얼마나 몸이 좋은데 또. 맛을 안 보시죠? 예, 아,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고로쇠 아이스크림. 아, 맛있겠다. 살짝 땀도 나던 차에 오히려 더 시원하고 좋겠어요. 단맛이 나요? 아니, 이게 꼭 설탕 넣어가지고 얼린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만큼 달아요. 아, 이게 맛있다. 아이고, 또 뭐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맛있네. 어,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요? 네. 그냥 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 얼려 먹으니까 좋네. 아. 시원하다.
그래도 예. 고생한 보람은 있네. 네, 아우, 갈증이 싹 풀렸어요. 그렇죠. 예. 네. 맛있네요, 고로쇠 아이스크림. 예, 고로쇠 아이스크림 덕분에 길었던 산행이 아주 달콤하게 마무리됩니다. 뭐 하시게요? 오늘은 좀 특별한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. 혹시 캠프파이어 하실 건가요? 아, 그거 비슷한 겁니다. 아,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건데, 이거. 그건 뭐 돌이잖아요. 소금이네요, 소금. 아, 소금 안에 또 이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. 오! 돼지 다리네요? 그렇죠. 아, 이거 훈연하시게요? 예. 아, 그 아까 그 먹었던 그거. 그렇죠. 이 소금에다가 한 20일 정도 묻어놨다가 이렇게 상하지 않게. 그렇죠. 아,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을 해가지고. 그렇죠. 아, 그럼 제가 때 맞춰서 온 거네요. 그렇죠. 불이 좀 가할 때는 통로를 네.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 불이 잘 붙습니다. 여기.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돌리는 순간 벌써 불 살아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걸 할 적에는 네. 우리가 막 필이 참나무로 참나무로 해서 또 이 솔까지로 네. 솔향하고 같이 올려야만이 아. 소독에 강점이 있다. 아. 네. 뭐 유럽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. 아까 그 말씀하시던 유럽 스타일. 그렇죠. 혹시 유럽에 가보셨나요? 아니 그 TV에서 봤어요. 아 이게 훈연이 되는 게 눈에 보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은은하게 이제 익잖아요. 저렇게 훈연을 하다 보면은 색깔이 새까맣게 변해요. 아 근데 그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운치가 있습니다. 앞에 그 돼지 다리가 딱 걸려 있고. 불 피워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거 최면 걸릴 것 같은데요. 레드썬. 아, 이게 불멍을 때리게 되는 게 아니라 종멍을 때리게 되네. 종멍. 이거 이제 그 과정이 네. 시간이 워낙 걸리고. 이게 그럼 한 얼마나 걸린다고요? 이게 한 달 정도. 아, 한 달이나 네. 걸리는구나. 그럼 이건 오늘은 못 먹겠네요. 못 먹죠. 그렇게 23일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. 아, 자연인이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고 했잖아요, 아까. 기대했네, 승윤 씨. 오늘 저녁 식사는 안 하실 건가요? 나는 또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. 어, 정말로 한 끼만 딱 드시네요. 예. 배 안 고프세요? 단련이 됐잖아요. 이제. 아니, 이상하게 산에서는 배가 빨리 꺼져요. 혹시 이거를 뜯어가지고 구워서 드실 생각은 없으시죠? 아닙니다. 그러면 아닙니다. 그 예. 고기에 그 진가를 아, 예. 네, 포기해요, 이제 그만. 그러면 뭐 고구마로 오늘 한번 식사를 떼어볼까요? 어, 고구마 좋죠. 아, 아까 그 황토 푸다가 고구마 발견했었잖아요. 아, 이렇게 또 요깃거리가 생기네. 야, 이거 진짜 잘 익겠다, 이거 숯불. 오! 고구마는 숯불이 최고입니다. 이거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왔으면은 또 여기에 룰에 따라야죠. 그래도 하려면 또 제대로 해버려야 되고. 아, 이거는 아까 캔 도라지네요. 그렇죠. 또 뭐 아까 캐서니까 또 한 맛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귀한 야생 도라지까지 승윤 씨 배고플까 봐 미리 다 생각해 두신 것 같아요. 야, 불 속에는 이 고구마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도라지가 그 위에는 이 돼지 다리가. 야, 뭐 그 예술적인 작품인데 이거. 이게 3단이네, 3단. 이렇게 묶이는 처음. 돼지 다리 밑엔 야생 도라지가 그리고 맨 아래에는 고구마가 익어가고 두 사람의 저녁이 참 맛있게 무르익어가는 중입니다.